70대 남성이 운전 중에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주변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. 위급했던 그 상황에서 손발이 척척 합심했던 시민들을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멈춰섭니다. 한 남성이 달려와 오가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도합니다. 뒤로 목을 처치했는데 숨을 안 쉬는 것이고 그만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. 교통 뭐 왜냐면 버스도 가고 하니까 이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. 경찰관이 승합차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. 지켜보던 여성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. 쉬는 날 외출을 나온 현직 간호사였습니다. 많이 당황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다른 걸 생각할 겨를 없이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부산에서 승합차를 몰던 76살 황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. 황 씨는 이웃의 도움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고 1시간 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. 정말 그 뭐 고맙게 생각하죠. 제가 좀 가까이서나 사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뭐 너무 고마워서. 시민들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이웃의 생명을 구했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